우리가 잘해주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대해주면, 우리가 협치하면, 우리가 관용을 베피면 저들이 우리의 관용에 대응할 것이다, 호응할 것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공산주의자들과 좌익과 좌파들의 정신구조를 뭘 이해하기 때문에 모든 정도의 우익 진영이 실패를 하는 겁니다. 그들은 고마움이 없습니다. 그들은 감사함이 없습니다. 고마움과 감사함이 없으면 지금까지 해온 것을 두드려 부시는 완전히 그냥 뒤엎는 짓을 안 합니다. 그 일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우파적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아, 세상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러기보다도 있는 그대로 아주 냉철하게 볼 수 있을 때 그때 실수를 범하지 않고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좌파들의 사고방식에는 일체의 고마움과 감사함이 없다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전제를 깔고 그 다음에 해법이 나와야 제대로 된다는 겁니다. 권성동 씨의 해법의 실패는 뭐냐 이야기죠. 우리가 잘해주면은 장관 청문회를 좀 살살 때려줄 것이다. 우리가 잘해주면은 윤석열 당선인 초기에 좀 협조를 해줄 것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바보 천치 같은 짓을 한 겁니다. 바보 천치 짓을 한 겁니다. 바보 천치가 아니면은 이런 짓을 하기가 힘든 겁니다. 그러나 제 주장과 또 다른 세상에는 타협을 중시하신 분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 의견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눈언덕님입니다. 권성동은 박병석 의장의 중재안인 법안 효력 발생 4개월과 유예기간 1년의 시간이라 벌기 위한 국려지책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차피 법안 통과를 막기는 처음부터 어려웠으니까요. 이런 현실주의적이고 타협안을 주장하신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윤통이 화합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이정님입니다. 문통 고위 보내드리리 문통이 우리 총장님 하더니 필이 그때부터 통했나 봅니다. 이렇게 좀 아주 비비 꼬아가지고 예,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 그 결국은 이 문제를 타협의 대상 더불어민주당 내에 한 10명 정도의 처음 해라는 사람들이 결국 의도한 것은 자신들이 감옥을 가게 않기 위한 것이 하나고 문재인 정권을 비리를 덮기 위해서 하나고 문재인 대통령을 감방에 보존하지 않도록 하는 게 하나고 이재명 후보의 비리를 덮고 이재명 후보를 감옥에 가지 않도록 하는 게 하나고 예. 그다음에 부정선거를 덮기 위한 그런 게 뚜렷한 목표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악함입니다. 사악함. 사악함은 투쟁에서 싸워야 될 대상이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제가 갖고 있는 가치관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권성동 씨하고 의견이 다른 겁니다. 이것은 타협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야기죠. 2017년 문 대통령 5구 대통령 선거부터 시작해 가지고 다섯 번의 모든 공직선거를 다 훔쳐서 권력을 훔쳤는데 그것을 타협하자고 대화하자고 협상하자고 적당히 넘어가자고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권성동 씨가 이와 같이 소위 이 합의가 아닌 야합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2017년 이후에 다섯 번의 공직선거에서 벌어진 엄청난 정도의 부정선거를 그다지 중요하지 않는 문제로 바라보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그런 착각인 거죠. 근본적으로 권성동이란 인간하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서로가 함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섯 번의 5대 공직선거에서 벌어진 그 무자비할 정도의 소위 내란죄에 해당하는 부정선거가 별게 아니다고 보는 것이 권성동인 겁니다. 나중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본인이 그 왜 이 법안을 통과시켰는가. 아,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 문제입니다. 문제. 내란이 발생했는데 내란이 별 게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얼마나 엄청난 일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예, 이게 정말 있을 수 없는 짓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보시죠. 소위 순천지검장을 지냈던 김종민 변호사는 필력도 뛰어나지만 아주 그냥 그야말로 물불 안 가리고 있는 그대로를 전곡을 찌르는 분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윤석열은 어제 중재안 합의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된다. 예.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다 이야기죠. 나는 검찰을 떠난 지 오래되었고 경제 민생 문제나 챙기겠다고 퉁치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 그런데 걱정이 뭔고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런 식으로 퉁치고 넘어갈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검찰총장을 그만둔 지 1년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경제 민생 문제나 챙기고 그다음에 당 문제는 당이 알아서 할 일이다. 이따위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김종민 변호사 전 순천지검장이 쓴소리를 한 겁니다. 윤석열은 작년 총장 사태 때 검찰의 수사권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검찰개혁이 아니며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분명히 입장문에서 밝혔다. 1년 사이에 그 입장이 바뀌었냐? 바뀌었으면 국민에게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죠. 권성동이 합의한 중재안은 이를 정면으로 뒤집는 것이고 검찰 제도 폐지에 국민들을 동의한 바가 없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대다수는 검찰을 폐지하는 일에 동의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야당과 여당이 야합을 해가지고 검찰을 폐지하는데 저것끼리 합의를 했다. 이 나쁜 엑스들입니다.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느냐.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에 규정된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을 동의한 바가 없다는 겁니다. 권성동이 합의하는 과정에 윤석열과 충분한 협의가 되었는가, 윤석열은 이에 동의했는가, 반대했는가, 이 소위 노란색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분명히 밝히라는 겁니다. 대통령이 되면 70년 동안 내려오던 검찰 제도를 국민의 동의 없이 여당과 야당의 야합으로 하루아침에 폐지해도 되는가 묻는 겁니다. 윤석열이 답하라 이야기인 겁니다. 중재안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즉각 중재안 폐기를 선언하라. 만약 폐기선언을 하지 않는다면 중재안에 동의했다고 간주될 것이고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검찰을 이용한 뒤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지 못하도록 검찰을 폐기 처분한 자란 역사적 오명을 남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단호하게 김종민 변호사가 그야말로 참 입바른 소리를 옳은 소리를 하는 겁니다. 권성동이 합의하는 과정에 윤석열과 충분한 협의가 되었는지 윤석열은 이에 동의했는지 반대했는지 밝히라는 겁니다. 대통령이 되면은 70년 이상 역사를 갖고 있는 검찰 조직을 국민 동의 없이 지 마음대로 그냥 없애는 것이 가능한지 묻는 겁니다. 만일 중재안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즉각 입장을 밝히라는 거죠. 중재안을 폐기한다고. 만약 폐기 선언을 하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중재안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동의했다고 간주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에 믿을 놈이 한 놈도 없다고 하지만 이따위로 그냥 정치들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야기죠.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정치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게 윤석열식의 상식입니까? 윤석열의 공정입니까? 윤석열의 정도입니까? 윤석열이 이야기한 투명입니까?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거듭 말씀드리지만 특정 인물을 비호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대통령은 선출직 공직자입니다. 5년 동안 권한을 위임받고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내에서 자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자가 바로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안위와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한 자입니다. 대통령은 한 번도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검찰 조직의 폐지에 대해서 정치인에 대한 검찰의 수사 폐지에 대해서 동의한 바가 없습니다. 바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부분이란 부분들이 바로 그 소위 상위 가치가 있고 하위 가치가 있는데 상위 가치가 오를 때 그다음에 하위 가치를 타협할 수 있는 거지 상위 가치가 오른 일을 하지 않는데 타협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합의라고 보지 않고 완전히 야합이고 권성동이 야합을 하기 전에
윤석열의 묵인이나 방조라든지 아니면 성낙을 받았으면은 초창기 여러분들 윤석열 정부의 출범부터 시작해 가지고 엄청난 파행이 저는 예상된다고 봅니다. 정도를 그럴 때 국민들의 신뢰를 받고 국민의 지지를 받습니다. 좌파들이 계속해서 이제 흔들어대기 위해 가지고 모든 준비를 다 마친 상태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지지층들이 그야말로 원하는 절실히 갈구하는 것을 해야지 그냥 이렇게 타협하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윤석열이 탄핵을 당합니다. 이렇게 가면은 좌익들이 어떻습니까? 좌파들이 예? 합의를 지키는 인간들입니까? 우리가 잘해주면 인간답게 저거가 잘하는 것이 좌익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좌익들은. 예. 그래서 우리 이웃에 있는 오래 공산주의자들하고 여러분들 접촉이 됐던 분은 노 타치, 노 토크, 노 니고시에이션. 접촉하지도 말고 이야기도 하지 말고 그리고 협상도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오랫동안 경험을 가지신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구먼요.